안녕하세요. 도그워치입니다. 오늘은 꽤나 유명한 시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를 태어나서 처음으로 오픈런이라는 걸 하게 만든 바로 그 문제 시계. 참고로 저의 오픈런은 처참하게 실패하였고요. 이미 뭐 수많은 리뷰가 있기 때문에 굳이 뭐 저까지 나서서 뭐 뻔한 리뷰하고 뭐 그런 것보다는 이 시계 과연 지금이라도 살만한가? 만약 산다면 과연 무슨 행성을 사야 할까? 뭐 이런 이야기를 짧게나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바로 그 시계 오메가의 문워치와 스와치가 만난 문스와치. 제가 구입한 모델은 지구입니다. 그럼 시계로 가보겠습니다. 짠! 원가 절감의 이 종이 박스로 뭔가 꽤나 독특한 척 패키징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뭐 별거 없습니다. 지금은 예전처럼 이 리셀러들의 프리미엄이 없을 것도 같은데 혹시라도 어디서 본 적이 있으시더라도 절대로 피를 주고 구매하시면 안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정가보다 더 주고 구입할 가치는 전혀 없습니다. 스와치에서 뭐 나름대로 뭐 영원히 판매한다고 하니까 관심과 시간과 약간의 에너지 조금만 투자하시면 무조건 구입이 가능한 걸로 압니다. 제가 이 지구를 선택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냥 이 지구 컬러가 가장 마음에 들었고요. 두 번째는 다른 모델들을 보시면 전부 뭐 미션 투 선, 뭐 미션 투 머큐리, 미션 투 비너스, 뭐 미션 투 문, 마스, 주피터, 우라너스, 미션 투 넵튠, 플루토, 뭐 다 암튼 미션 투 행성인데 이 지구만, 오직 지구만 미션 온 어스라는 거. 이런 이유로 지구를 골랐는데 사실은 겨우 살 수 있었던 게 지구. 전 세계가 사랑하는 그 크로노그래프를 닮았기 때문에 첫인생은 뭐 야무지게 생겼습니다. 바이오 세라믹이라는 뭐 친환경 플라스틱, 비슷한 소재로 되어 있는데 이 시계를 구매하는 분들이 전혀 신경 안 쓸 부분 같아서 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스트랩은 오리지널리티를 살려서 이 찍찍이 벨크로 타입으로 되어 있고요. 특별히 그렇다고 비싸 보인다거나 뭐 퀄리티가 엄청 좋아 보이진 않아서 아마도 이 시계를 좀 진지하게 진짜로 착용하실 분들이라면 개인적으로는 아무래도 줄교체가 좀 좋아 보입니다. 연두색, 민트색 컬러의 이 케이스와는 대조적으로 네이비 컬러의 다이얼은 상당히 잘생겼습니다. 인정. 깔끔하기도 깔끔하고요. 기존 스와치 시계에서는 보기 힘든 이 나름의 디테일도 있어서 솔직히 보고만 있어도 다이얼은 확실히 좀 구경할 게 좀 있습니다. 이쁘긴 이쁘네요. 기존의 스와치 크로노그래프 모델들과 동일하게 이 크로노 작동은 심플하게 잘 됩니다. 스타트, 스톱, 리셋, 끝. 뭐 제가 거의 30년 전부터 스와치 크로노를 봤었는데 뭐 늘 똑같네요. 이 문워치에 사용된 무브먼트도 아마 특별할 거 없는 원래 쓰던 그 범용 무브일 거라는 강한 확신 들고요. 총평입니다. 어디까지나 이 시계 아마추어인 제가 드리는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참고만 하십시오. 일단 리셀러들에겐 미안하지만 피를 주고 살 이유가 전혀 없고요. 당연히 시간은 조금 걸리겠지만 굳이 원한다면 누구나 구입이 가능합니다. 저라면 꼭 마음에 드는 색상을 수집용으로 정가로 구입하시기를 추천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나중에 중고로 뭐 파실 계획이 있으시면 2023년 1월 기준 전세계 선호도 1위는 달, 문이고요. 공동 3위는 머큐리와 어스, 그리고 최하위는 선, 비너스, 마스, 우라너스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지금까지 도그워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도와주신다면 저희 도그워치 지속가능 경영이 가능합니다. 사랑합니다.